강동민 씨. 합. 6, 7, 9. 6, 7, 9. 정답. 플러스 1점. 결. 결. 김동민 씨, 결. 정답. 플러스 3점. 네, 오늘의 데스매치는 같은 그림 찾기입니다. 7회전 데스매치는 같은 그림 찾기입니다. 같은 그림 찾기는 컨베이어 벨트 위에 놓인 그림카드와 그림판에 숨겨진 같은 그림을 찾아내 결승점에 먼저 도달하는 플레이어가 이기는 게임입니다. 앞쪽에 보이는 알파벳으로 표기된 16개의 판, 이 판의 뒷면에는 각기 다른 그림이 숨겨져 있습니다. 게임은 20장의 그림카드가 들어가도록 만들어진 개인 컨베이어 벨트에서 진행합니다. 각각의 컨베이어 벨트에는 그림판에 있는 16개의 그림과 같은 그림카드 3목 등 총 48장을 섞어 첫 번째 빈칸부터 차례로 20장의 그림카드가 채워지게 됩니다. 두 플레이어는 컨베이어 벨트에 표기되어 있는 시작점에서 게임을 시작합니다. 말을 앞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다음 칸에 있는 그림카드와 같은 그림을 그림판에서 찾아내야 합니다. 선 플레이어부터 그림판에 있는 알파벳을 활용해 앞면의 그림을 확인합니다. 선택한 그림이 다음 칸의 그림카드와 일치할 경우 한 칸 앞으로 전진하며 이어서 그림판의 그림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치하는 그림을 찾지 못할 때까지 계속 전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선택한 그림이 다음 칸의 그림카드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컨베이어 벨트가 한 칸 후진하며 맨 앞쪽에 새로운 그림카드가 채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기회는 상대 플레이어에게 넘어갑니다. 한 플레이어의 말이 결승점에 먼저 도달하면 해당 플레이어의 승리로, 카드를 계속 맞추지 못해 한 플레이어의 말이 컨베이어 벨트에서 떨어지게 되면 해당 플레이어의 패배로 게임이 종료됩니다. 그럼 잠시 후에 7회전 최종 탈락자를 가리는 데스매치를 시작하겠습니다. 6번 동안 제가 데스매치를 가지 않은 것도 제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누군가 저를 살려줬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기 때문에 이번 데스매치는 내 힘으로 살아서 제 본모습을 좀 드러내야겠다. 상민이 형의 영혼이 지금 저한테 입혀 있다면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지니어스의 이야기는 다시 쓰여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민 씨께서 패배한 게임은 김경훈 씨가 승리할 것입니다. 아, 근데 이 게임은 진짜 몰라. 내 생각에는 밀려서 끝나진 않을 것 같아. 7회전 데스매치 같은 그림 찾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게임으로 떨어지고 싶진 않다. 정말 후회 없는 경기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동전 던지기로 3플레이어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스매치에 지목당하신 최정훈 씨, 흰 색깔, 검정색 중 하나를 선택해 주십시오. 저는 검정색 하겠습니다. 네. 저는 흰색 하겠습니다. 네, 최정훈 씨, 검정색, 김경훈 씨, 흰색입니다. 그럼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정색, 최정훈 씨가 3플레이어입니다. 네, 그럼 알파벳을 선택해 주십시오. 일단 다 여는 전략으로 가야겠다. 기왕 다 열 거 여기저기 여느니 하나하나 차례차례 여는 게 저도 외우기가 편하잖아요. 그래서 A 열겠습니다. 네, 최정훈 씨 A 공개합니다. 네, 틀렸습니다. 네, 컨베이어 벨트가 뒤로 한 칸 후진했습니다. 네, 다음은 김경훈 씨 알파벳을 불러주십시오. 정훈 씨도 저랑 같은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16개를 최대한 빨리 까자라는 생각으로 플레이를 했습니다. L 하겠습니다. 네, L 공개합니다. 네, 정답. 오. 우와, 참 찍기도 잘 찍네. 같은 전략인데 이렇게 잘 찍다니. 네, 김경훈 씨 자신의 말을 한 칸 앞으로 전진해 주십시오. 네, 그럼 김경훈 씨 한 번 더 알파벳을 선택해 주십시오. I 하겠습니다. When you're afraid, close your eyes and count to five. 네, 틀렸습니다. 컨베이어 벨트가 한 칸 뒤로 후진합니다. 네, 다음은 최정훈 씨, 알파벳을 선택해 주십시오. 제가 파란색에 흰색 세모가 있는 그
그걸 맞춰야 되는데 그거 맞추는 경우가 바로 쓸 수 있더라고요. 금방 뒤에 어떤 카드가 있는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위에서 열든 아래서 열든 똑같은 확률이니까 그냥 순서대로 열자. 2 하겠습니다. 네, 2 공개합니다. 틀렸습니다. 컨베이어 벨트가 간 뒤로 후진합니다. 저는 순서대로 외우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파화 이런 식으로 줄여서 파랑색 화살표 파화, 그리고 두 번째가 노란색 별이었어요. 노별. 그리고 세 번째가 초세. 그리고 네 번째는 귀퉁이를 찝어서 외워서 빨귀 이런 식으로 두 글자씩 찝어가지고 쭉 순서대로 외우고 있었던 거죠. 네, 다음은 김경훈 씨 알파벳을 선택해 주십시오. Y 하겠습니다. Y 공개합니다. 틀렸습니다. 컨베이어 벨트가 뒤로 한 칸 후진합니다. 네, 다음은 최정훈 씨 알파벳을 선택해 주십시오. 5 하겠습니다. 네. 공개합니다. 공개합니다. 정답. 최정훈 씨 말을 한 칸 앞으로 전진해 주십시오. 최정훈 씨 알파벳을 한 번 더 불러주십시오. 유하겠습니다. 유 오픈입니다. 네, 틀렸습니다. 컨베이어 벨트가 한 칸 뒤로 후진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김경훈 씨. 오 하겠습니다. 네, 정답. 말을 한 칸 앞으로 전진해 주십시오. 이 하겠습니다. 정답. 말을 한 칸 앞으로 전진합니다. 아이 하겠습니다. 아이. 네, 정답. 야, 잘한다. 네. M 하겠습니다. 틀렸습니다. 네, 컨베이어 벨트가 뒤로 한 칸 추진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최정우 씨 알파벳을 선택해 주십시오. S 하겠습니다. 네, 최정우 씨 S 공개합니다. 틀렸습니다. 컨베이어 벨트가 한 칸 뒤로 후진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김경훈 씨. T 하겠습니다. 김경훈 씨 T 공개합니다. 네, 틀렸습니다. 다음은 최정호 씨. 경훈 오빠가 마침 T를 열어줘서 바로 나오는 타일이길래 T를 열고 T 하겠습니다. 네, 다시 최정문 씨 알파벳을 선택해 주십시오. 빨리 하자. 아이 바로 알고 있었는데 그냥 지금은 제 시간이니까 한번 쭉 되짚어보고 확실한 아이를 열었는데 Y 하겠습니다. 네, 정답. 최정우 씨 알파벳을 한 번 더 불러주십시오. 그 다음 타일을 제가 모르는 타일이었어요. N 하겠습니다. 네, N 공개합니다. 틀렸습니다. 저건 경훈 거예요. 저 경훈이 뭐였어요? 김경훈 씨? N. 네, N. 정답. 예, 말을 한 칸 앞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M 하겠습니다. M 공개합니다. 네. 앞으로 한 칸 이동합니다. S 하겠습니다.
네, S 공개합니다. 네, 정답. 바로 한 칸 앞으로 이동합니다. 와, 아우, 잘한다. Y 하겠습니다. Y. 네, 정답. 유 하겠습니다. 유 공개합니다. 정답. 와, 야, 씨. 이 하겠습니다. 이 공개합니다. 이 공개합니다. 네, 정답. 또 이 하겠습니다. 정답. 유 하겠습니다. 그냥 제가 대학원에서 이제 시간 날 때 알파벳마다 단어만 만들어 놨었어요. 단어만 만들어서 그냥 그걸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연상하려고만 노력을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A는 아영이었고요. 신하영 씨였고 X자 대칭이 파란색이 나와서 그걸 스머프 분장을 하고 펌프 게임을 하고 있는 생각을 그렇게 했었고 L은 러브해서 여자친구 있었을 때 뭐 별을 봤던 그런 빨간색 십자가는 적십자 노란색 대각선 X는 바나나 복장을 한 누군가 스펀프를 하는 거 노란색 나비 모양이 나비 소용돌이 초록색은 재활용 빨간색 대각선 이런 거는 장미 네 그런 식으로 외웠었거든요 간경훈 와 아이 하겠습니다 아이 공개합니다 물병 모양은 초록색은 썩은 물병, 파란색은 싱싱한 물병. 아까 O는 오현민, I는 저 해가지고 현민이는 참 싱싱한 물병인데 나는 이끼 낀 물병을 집에 갖고 있네. I 공개합니다. 네, 정답. 김경호 씨의 말이 결승전에 도착했습니다. 김경호 씨의 승리로 게임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해가 좋지 않았거나 제가 한 번이라도 실수를 했더라면 결과가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에서부터 열었다고 해서 제가 더 불리한 건 아니잖아요, 확률이니까. 거의 반반이었던 그 확률에서 경훈 오빠한테 그걸 따르는 거예요. 게임이 종료되었습니다. 더 지니어스 7회전의 탈락자는 최정훈 씨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승리하신 김경훈 씨는 8회전에 진출하게 되었으며 가넷을 돌려드리겠습니다. 탈락하신 최정훈 씨는 명절을 반납해 주십시오. 사실 이번 회, 지난 회 다 저 때문에 힘든 플레이어분들이 정말 많이 계셨는데 죄송하고요. 뭐 그 결과를 지금 제가 받는다는 생각도 좀 들고. 매너 좋네. 아직 안 울었어요? 안 울 거예요? 일단 이 제 가넷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가장 죄송한 분한테 드리고 싶어. 다 제가 마음의 짐을 가지고 있는 플레이어분들인데 유독 가넷이 작은 오빠한테 줄게요. 소중하게 쓸게.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게임할 수 있어서 정말 즐거웠고요. 앞으로 살아남은 여섯 분들 저도 방송으로 많이 응원하면서 지켜볼 테니까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고 일단 지니어스 4에 제가 초대받을 줄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 다시 하게 돼서 정말 기뻤고요. 그래서 기존에 못 해봤던 거, 원해서 너무 아쉬웠던 거 이런 걸 좀 많이 해보고 싶었는데 여전히 약간 진짜 재밌게 게임을 즐기지 못했다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는 시즌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능한 스파이는 손쉽게 승리를 가져옵니다. 아군에게는 고급 정보를 전달하고 상대에게는 거짓 정보를 혼란에 빠뜨리죠. 하지만 스파이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들키지 않는 것입니다. 네, 오늘의 데스매치는 결합입니다. 누나는 결합의 유경험자라서
저 중에서 제일 자신 있는 게 결합일 거예요. 뭐 한번 붙어봐야죠. 결합은 굉장히 즉각적인 게임이잖아요. 빠르게 빠르게 돌아가는 게임이다 보니까 얼마나 누가 더 순발력 있게 뭐 하느냐. 오늘의 데스매치는 결합입니다. 결합은 아홉 장의 그림 중 그림의 속성이 모두 같거나 모두 다른 조건 세 가지를 충족시키는 그림 세 장을 찾아내는 게임입니다. 그 그림이 저거야? 그림 바뀐 거 아니야? 결합은 모양, 색, 배경이 각각 다르게 조합된 27장의 그림으로 진행되며 라운드마다 이중 9장의 그림이 공개됩니다. 9장의 그림이 공개되면 두 분은 9장의 그림 중 합의되는 그림 3장을 찾아야 합니다. 합의란 앞서 말한 속성 각각이 모두 같거나 모두 다른 조건 3개를 충족시키는 3장의 그림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 3장의 그림은 모양이 모두 같고 색이 모두 다르고 배경이 모두 같아 모두 같거나 모두 다른 조건이 3개가 되므로 합의됩니다. 하지만 다음 3장은 배경이 모두 같고 색이 모두 다르지만 모양은 별이 2개, 달이 하나로 모두 같거나 모두 다른 조건이 2개뿐이므로 합의되지 않습니다. 한 분씩 번갈아가며 10초의 시간이 주어지며 자신의 순서에 합을 찾아냈다면 합을 외치고 5초 안에 3장의 그림 번호를 호명하시면 됩니다. 호명한 그림이 합이 맞을 경우 승점 1점을 획득하게 되며 만약 합이 아닐 경우 승점 1점을 잃게 됩니다. 제한 시간 내에 아무것도 호명하지 않으면 점수 변동은 없으며 상대 플레이어에게 기회가 넘어갑니다. 만약 9장의 그림에서 더 이상 합의되는 그림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결을 외칠 수 있습니다. 결이란 9장의 그림에서 더 이상 합의되는 조합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실제로 합의되는 그림이 더 이상 없을 경우 결을 외친 플레이어는 승점 3점을 획득하게 됩니다. 단, 기존 결합과 달리 한 플레이어가 합을 맞췄을 경우 턴이 바로 상대방에게 넘어가지 않고 5초간 결을 외칠 기회가 주어집니다. 결을 외친 시점에서 합의되는 그림 조합이 남아있다면 해당 플레이어는 승점 1점을 잃게 됩니다. 게임은 총 10라운드로 진행되며 게임 종료 후 더 많은 승점을 획득한 플레이어가 승자가 됩니다. 그럼 잠시 후 데스매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데스매치도 인디언 포커였는데 이번엔 또 결합이네요? 아 참나. 누나도 열심히 준비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누가 더 집중을 잘하고 멘탈이 유지가 되느냐. 화이던 데스매치 결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선플레이어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민 씨, 흰색과 검정색 중 하나를 선택해 주십시오. 흰색 하겠습니다. 흰색. 네, 그럼 동전 던지겠습니다. 네, 검정색입니다. 김경란 씨가 선플레이어입니다. 네, 그럼 1라운드 그림. 아, 정말. 공개합니다. 그림이 바뀌었어요. 익숙한 그림들이 아닌지라 되게 헷갈리더라고요. 데스매치 경기 많이 연습한 사람들은 자기만의 노하우를 해놔요. 경란 누나도 자기만의 루트를 만들었을 거예요. 네, 공경란 씨. 합. 368. 368. 정답. 플러스 1점. 장동민 씨. 합 1, 6, 9. 1, 6, 9. 정답. 플러스 1점. 김경란 씨. 합 2, 5, 9. 2, 5, 9. 정답. 플러스 1점. 장동민 씨. 김경란 씨. 합 248. 248. 정답 플러스 1점. 동민이 컨디션 안 좋은 것 같은데? 장동민 씨. 합 127. 127. 정답 플러스 1점. 결. 결. 장동민 씨 결. 정답 플러스 3점. 결은 그 0.1초의 차이인 것 같아요. 이 게임은 결을 누가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1라운드가 종료되었습니다. 점수를 공개하겠습니다.
2라운드 그림 공개합니다. 김경란 씨. 강동민 씨. 김경란 씨. 팝. 156. 156 정답. 플러스 1점. 강동민 씨. 팝. 6. 7, 9. 6, 7, 9. 정답. 플러스 1점. 결. 결. 김동민 씨, 결. 장동민 씨, 결. 정답. 플러스 3점. 와. 네, 2라운드 종료되었습니다. 점수를 공개하겠습니다. 그럼 3라운드 그림 공개하겠습니다. 김경란 씨. 강동민 씨. 합. 4, 5, 9. 4, 5, 9. 정답. 플러스 1점. 김경란 씨. 합. 2, 3, 8. 2, 3, 8. 정답 플러스 1점. 강동민 씨. 합. 1, 7, 8. 1, 7, 8. 정답 플러스 1점. 결. 결. 정답 플러스 3점. 플러스 3점. 점점. 점수 공개합니다. 4라운드 그림 공개하겠습니다. 김경란 씨. 합 1, 5, 9. 1, 5, 9. 정답 플러스 1점. 강동민 씨. 합 1, 2, 8. 1, 2, 8. 정답 플러스 1점. 김경란 씨. 2, 5, 7. 2, 5, 7. 정답 플러스 1점. 강동민 씨. 합 4, 6, 7. 4, 6, 7. 정답 플러스 1점. 김경란 씨. 결을 외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과감하게 좀 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결,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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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렸습니다. 마이너스 1점. 강동민 씨. 합. 3, 4, 5. 3, 4, 5. 정답. 플러스 1점.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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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플러스 3점. 잘한다. 진짜 잘한다. 잘했다. 연습을 좀 했나 보다.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살짝 당황스럽긴 해요. 점수 공개하겠습니다. 5라운드 그림 공개합니다. 김경란 씨. 4, 4, 8, 9. 4, 8, 9. 정답 플러스 1점. 강동민 씨. 합 2, 4, 6. 2, 4, 6. 정답 플러스 1점. 합 3, 7, 9. 3, 7, 9. 정답 플러스 1점. 강동민 씨. 합 1, 3, 6. 1, 3, 6. 정답 플러스 1점. 김경란 씨. 결. 결. 틀렸습니다. 마이너스 1점. 캐캡도 아니고 생명도 아니지만 난시 때문인 것 같은데 이게 회색 안에 든 것들이 잘 안 보이면서 그러다 보니까 초반부터 급 페이스를 잃어버렸어요. 안 보여 잘. 아, 장동민 씨. 합 1, 2, 9. 1, 2, 9. 정답 플러스 1점. 김경란 씨. 결. 결. 틀리셨습니다. 마이너스 1점.
안 보여 잘. 정동민 씨, 합 147. 147 정답 플러스 1점. 김경란 씨. 합 678. 678 정답 플러스 1점. 결. 틀리셨습니다. 마이너스 1점. 너는 누나는 체계적으로 찾는 게 아닌 것 같아. 뭐가 이게 빠지는 게 없이 찾아야 되는데. 강동민 씨, 합 238. 238 정답 플러스 1점. 결. 결. 정답 플러스 3점. 세게 당할 뻔했다. 저도 졌을 것 같아. 왜 맨날 결이 내 쪽으로 가냐? 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결을 실패하는 확률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실제 결이 가장 큰 변수가 있으니까 결을 부르는 거를 실수하지 말자라고 해서 네 가지 단계를 만들어 놨거든요. 저는 바탕 색깔을 먼저 찾아요. 그 다음 차례로 같은 모양을 봅니다. 그 다음으로 같은 색을 봅니다. 모양이 같은 색. 그래도 이제 없다. 그러면은 최고 적은 바탕 색깔이 있어요. 그럼 바탕 색깔 두 개짜리가 있다. 그럼 그 두 개로 그 다음 많은 거. 그 다음 많은 거 세 개짜리가 있다. 그러면은 두 개짜리 바탕 색이 있는 첫 번째로 먼저 A, B, C를 넣어보고 다른 모양이나 다른 색깔 이런 걸 찾아서 조합을 해보면은 바로 나오거든요. 그 네 단계를 거쳐가지고 없으면은 없는 거예요. 자신있게 결을 외쳐야죠. 이제는 거의 다 맞춰보시죠. 야, 결합 어떻게 잘 되는 게 대단합니다. 인내한 뇌프림 공개합니다. 김경란 씨, 강동민 씨, 479. 정답 플러스 1점. 결. 결. 정답 플러스 3점. 137. 틀렸습니다. 결. 결. 정답 플러스 3점. 결. 결. 신나연드 그림 공개합니다. 합 158. 567. 469. 합 389. 478.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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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플러스 3점. 멋있게 지고 싶었는데 너무 허무하게 진 것 같아가지고 좀 속이 상해요. 잘했다. 57대 9로 장동민 씨의 승리로 게임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이 종료되었습니다. 더 지니어스 8회전의 탈락자는 김경란 씨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승리하신 장동민 씨는 9회전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탈락하신 김경란 씨는 명찰을 반납해 주십시오. But I still need love cause I'm just 나의 제일 걱정은 뭐였냐면 여성 플레이어로서의 책임감이었던 것 같아요. 아, 내가 여자 혼자 남았는데 좀 잘해야 되는데? 이런 부담감? 약간 그런 면에서의 부담감이 좀 컸던 것 같은데 오늘로써 좀 후다분하게 훌훌 털고 가게 돼서 좀 시원섭섭해요. All I need. 되게 멋있는 사람이 지니어스의 우승자가 되주세요. But darling, stay. 기대할게요. 고마워요. 잘하고요. 미안해, 도움이 못 돼서. 응? 고생했어. 동민아, 고맙다. 갈게. 멋있게. 파이팅. 제가 근성 있게 달려들지는 못했어요. 끈과 꼬리를 계속 잡아서 갔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해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경훈이가 걔가 버린 숫자가 10 카드 맞죠? 마이너스 10. 왜냐면 형에 대해서 신뢰가 굉장히 5,6,7학당 많이 쌓였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손을 잡아라. 동민이 형이랑 잠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 진짜 예뻐요?
그러면 무조건 꼴찌야. 웬만하면 먹어주면 먹고 영원히 지금 이거 하나 끊길 때 20대 후반대가 두 개가 끊길 때 그래서 그러니까 난 이유도 있어. 그 경훈이가 히든은 20이다 라고 얘기한 순간 나는 그냥 끝났어. 지금 20이 아닌데 전략적으로 안 갈 수 있어. 그럼 그런 거 같아요. 누가 봐도 동민이 형이랑 경훈이 형이 연합이잖아요. 날씨가 숫자 100매는 마이너스 12입니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요. 항상 지니어스는 나의 생존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지만 상민이 형 생각도 많이 났고 저랑 오늘 팀 한 사람을 버리는 플레이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게임은 여기까지입니다. 아 진짜 김정은 오늘 끝나고 술 먹이던데 진짜 이거 진짜 대신에 때렸어요. 마지막에 제 그릇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한 거 같네요. 동민이 저랑 안 갔는데 제가 굳이 갈지 갈 이유가 있나. 난 안 걸리고 모두의 편이 될 수 있다. 나는 이제 무조건 독고다이야. 난 이제 무조건 혼자 할 거야. 정말 그 어떤 시즌보다 가장 치열한, 가장 독한 5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이든에서 살아남은 5분의 플레이어 여러분, 내년 게임에서 뵙겠습니다.